하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퀵 영상입니다. 2022년 수영복 이벤트로 새롭게 등장한 수영복 스카디. 무려 기존의 퀵 서포터였던 스카디보다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서포터라 버블 스카디가 아닌 버블 룰카디로 파티 시 기존보다 퀵 성능이 30%가 증가하며 상시 공격력업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 룰카디의 등장으로 떡상했다고 하는 첫 번째 서번트, 어찌 보면 퀵 파티의 근본 서번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버서커 란슬롯. 버슬롯이 정말 룰카디 등장으로 떡상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겁니다. 룰카디 등장 전 버슬롯은 어디까지 주회가 가능했는지 알아보고, 룰카디를 사용해서 주회를 돌아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버슬롯이라는 서번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슬롯은 굉장히 초창기 서번트에 딱히 강화를 받지 못해서 성능 자체는 정말 간단한데, 먼저 보구에 자신에게 3턴짜리 공격력업이 있어서 보구를 연사할수록 강해지는 서번트에 스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스킬에 있는 자신에게 1턴짜리 MP 획득력업 상태와 3턴짜리 크리티컬 위력업을 부여하는 스킬만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론 MP 획득력업의 수치가 1턴이라 그런 건지 초기 서번트라 수치가 이상한 건지 무려 100%나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번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아무튼 이 버슬롯이 룰카디 등장 이후로 흑성배로 주회가 가능해졌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기존엔 정말 흑성배로 주회가 불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카디를 이용한 파티가 더블 룰카디와 그리고 오더 체인지로 스카디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와 비슷하게 먼저 3기사부터 더블 스카디와 그리고 오더 체인지로 케밥을 사용해서 주회가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버슬롯의 보그랩은 5회, 스킬은 110을 찍어줬으며 따로 금포나 성배는 주지 않았고 20렙 흑성배를 착용하고 주회를 돌아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 정말 아깝게 MP가 부족해서 이 조합으론 주회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기사에서 MP가 이 정도 부족했다는 건 당연히 3기사보다 공격 시 MP 수급률이 좋은 라이더나 캐스터에서는 주회가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라이더 던전에서 주회를 돌아보니 버슬롯의 3스킬을 사용하면 보구로 MP를 100% 리차지 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즉 버슬롯은 기존에도 라이더와 캐스터에서는 흑성배를 착용하고 주회가 가능했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스카디가 아닌 룰카디를 사용해서 버슬롯이 어디까지 주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시 MP 수급률이 가장 낮은 버서커 던전에서 더블 룰카디로 버프를 주고 오더 체인지를 사용해서 스카디를 불러와 스카디의 1스킬까지 버슬롯한테 준 후 보구를 사용하니 MP가 47%밖에 차질 않아서 주회가 불가능했습니다. 혹시 케밥을 사용하면 결과가 바뀔까 싶어서 오더 체인지로 스카디가 아닌 케밥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케밥을 사용해도 MP가 48%밖에 차질 않는 걸 보면 그냥 버서커에서 주회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어쌔신에서 흑성배를 착용하고 더블 룰카디로 주회를 돌아볼 건데요. 저는 더블 룰카디의 버프에서 케밥의 MP 수급률로 버프를 주는 게 수급이 훨씬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스카디의 퀵뽕 50%랑 케밥의 MP 획득력업 30%가 비슷한 수치의 수급률을 보여줘서 오더 체인지 서포터로 스카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시오
이렇게 주의시 흑성배를 착용하고 어쌔신까지 가능했는데요. 즉 더블 룰카드의 등장으로 라이더와 캐스터밖에 주의가 불가능했던 버슬롯이 무려 2기급 특진을 내서 3기사와 어쌔신까지 주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버서커를 제외하고는 다 주의가 가능하단 말이겠네요. 이 정도면 떡상 인정이지. 아무튼 오늘은 더블 룰카드의 등장으로 버슬롯의 주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고, 이번 기회에 퀵파티를 다시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주회를 돌면 되겠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